소고기 육전보다 훨씬 더 맛있는 돼지고기 육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목살로 하면은 고기가 정말 맛있습니다. 아주 쌈박해요. 야채 먼저 손질하겠습니다. 쪽파가 없으시면 대파를 하셔도 됩니다. 고기가 육전이 원래 좀 약간 느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 계란에다가 계란물에다가 파하고 고추를 좀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그 느끼한 맛을 확실히 잡아주더라고요. 이렇게 쪽파가 없으면 대파를 사용하셔도 돼요. 이게 청양고추입니다. 청양고추를 이렇게 실을 좀 빼주세요. 이렇게 절반 잘라서 이렇게, 왜냐하면 음식이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을 좀 발라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고추입니다. 확실히 이렇게 하면은 음식이 더 깔끔하고 담백합니다. 이렇게 가늘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보면은 목살이거든요, 돼지고기. 그냥 하면은 이렇게 두꺼워서 잘 안 익어요. 그리고 맛도 잘 안 배니까 이렇게 칼집을 살살 넣어주세요. 이게 어려우면은 고기 사실 때 그 정육점에서 칼집을 좀 넣어달라 그러면 넣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고기가 너무 얇으면은 또 식감이 없어갖고 가족들이 맛이 없다고 싫어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칼집을 넣어놓으면은 간도 쑥 배기고 아주 식감도 좋고 가족들이 좋아합니다. 돼지고기 600g 한근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는 청양고추를 하지 마세요. 그냥 홍고추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당근이죠. 당근을 이렇게 얇게 썰어서 넣어서 하면은 아이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당근을 먹이기 위해서 요리에다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곤 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양념을 이제 간을 하겠습니다.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을 이렇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살살 뿌려주세요. 살살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후추를 위에다가 이렇게 살살 뿌려주세요. 계란을 양념을 하겠습니다. 소금을 고기에다가 염지를 했지만은 약간 제가 싱겁게 했거든요. 그래서 천일염을 티스푼으로 반나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야채를 넣고 저어주세요. 이렇게 계란을 저을 때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저어줘야 됩니다. 부침가루를 그냥 좁은 데다 하면은 막 묻어요. 그리고 튀기고 옆에 주위가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넓은 쟁반에다가 하면은 하나도 저기 흘리지 않고 깔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쟁반에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불을 켜고 기름을 팬에다가 넉넉히 둘러주세요. 달궈지는 동안에 저는 부침가루를 고기에다가, 이게 부침가루가 덜 묻으면은 이게 벗어져요. 그래가지고 옷이 홀딱 벗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부침가루를 제대로 잘 묻혀야 됩니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팬이 달궈진 다음에 고기를 넣어야 됩니다.
고기를 염지할 때 약간 삼삼하게 해가지고 계란물에다가 천일염을 조금 넣었더니 간이 딱 맞네요. 그리고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아주 칼칼하면서도 고기의 느끼한 맛을 확실히 잡아주네요. 여러분도 전을 하실 때는 한꺼번에 이렇게 간을 세게 하지 마시고 중간에 또 싱거우면은 이렇게 소금을 좀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돼지고기